여러분의 SLC 인디류에게 NPK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인디류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식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 충치와 응해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 종로에 있는 농약사 서울 종묘농약을 다녀온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농약을 살포한 과정 그리고 결과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충채나 응해가 생기지 않은 식물들도 있었지만 한번 농약을 치는 김에 제대로 치자라는 마음으로 집에 있는 식물들을 한 방에 넣었습니다. 먼저 농약을 실내에서 살포하기 위해 고무장갑, KF94 마스크, 모자, 농약 살포를 위한 분무기, 그리고 눈을 보호해줄 고글을 준비했습니다. 집에 고글이 없으신 분들은 의료용 고글을 검색하면 저렴한 고글들이 나오니까 그걸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방지를 위한 첫 번째 농약은 램페이지로 정하고 권장 비율인 1000배이석 2리터 물병에 주사기로 농약 2ml를 희석해 분무기에 조금씩 보충해가며 농약을 살포하였습니다. 살포할 때는 잎의 앞면과 뒷면 꼼꼼하게 살포하였고 살포 도중에는 창문을 열고 서큘레이터를 밖으로 작동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농약을 살포한 이틀 동안은 창문을 닫지 않고 열어두었습니다. 농약 살포가 끝나고 3일이 지난 후 관찰해보니 확실히 살충 효과가 있었습니다. 응해의 경우 거의 살충되었고 총채는 몇 마리가 살아있었습니다. 총채 때문에 2차로 농약 캡틴을 살포해 주었습니다. 캡틴의 권장 비율은 2000배 이석 2리터의 물병에 1ml의 농약을 주사기를 이용해 희석하였습니다. 그리고 1차 때와 같은 방법으로 살포를 해주었고 3일 후에 다시 확인해 보았습니다. 사실 2차 방제 후에 식물들을 살펴볼 때는 잘 보이는 벌레도 없고 해서 이제 거실로 식물들을 원상복귀시키고 끝내려고 하는데 구둥 알로카시아 줄기 사이에서 총체가 발견되었습니다. 다시 식물들을 방으로 들여 3차 램페이지를 살펴야했습니다. 이번에는 잎보다는 주로 줄기 쪽에 집중해서 살펴야했습니다. 마침내 저희 집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마지막 농약 살포 후 며칠이 지났지만 벌레는 발견되지 않았고 그동안 응해의 공격에 쓰러져 가던 퓨전 화이트가 새 잎을 뽑아내고 다른 칼라데아들도 이제야 좀 살만한지 새 잎을 뽑아냅니다. 그리고 오자마자 응해들의 집중 공격 대상이었던 대형 파스타 짜놈도 살아있는 응해는 발견되지 않았고 새로운 잎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는 방제가 어느 정도 잘 된 것 같고 이 정도 규모의 식물들을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램페이지, 캡틴 이 두 개만으로도 충분히 응해와 총체 방제가 가능할 듯합니다. 다만 농약을 실내에서 살포했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생겼다면 농약을 살포하고 방에 들어갔을 때 몸이 가려운 듯한 증상이 있었고 기분 탓인지 농약을 살포한 지 조금 지난 지금도 살짝 가려운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아주 잠깐이라도 식물을 만지고 나서는 손을 씻고 여전히 식물들이 있는 방에 들어갈 때 KF94 마스크를 착용하고 들어갑니다. 농약을 실내에서 살포하였기 때문에 불안감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는 듯합니다. 네, 오늘은 농약을 실내에서 살포한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렸는데요. 제가 3차 농약 살포 당시 약간 방심해서 양말을 안 신고 살포를 하다가 농약이 아주 조금 발가락에 튀었는데 경미한 화상을 입은 것처럼 화끈거리고 피부가 붉게 변하는 걸 보고 얼른 씻으러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실내에서 농약을 살포할 때는 위험 물질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시고 애완동물,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최대한 농약 살포는 피하시거나 안전에 꼭 유의하셔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소식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인디류였습니다. 감사합니다.